흔들리지 않고요. 잡고 기능을 해서 밥을 앉혀 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오리백숙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겨울 기간제도 좋게 오늘은 도라지를 넣고 오리백숙 끓이는데요.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한약재료 이것도요. 미리 물에 푹 끓이고요. 대추도 미리 끓여 놓습니다. 도라지 잔뿌리 남은 거를 이렇게 말려 넣거든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목 안에 쏙 들어갈 정도 양입니다. 미리요, 이거 푹 끓여서 물 좀 우려낸 다음에 끓고 나서 한 30분? 냄비를 큰 데다가 지금 물을 한 7리터 정도 잡았거든요. 한약 재료가 끓는 동안에 오리도 씻어두겠습니다. 오리는 뭐 따듬을 거는 다른 건 없고 이렇게 엉덩이 부분만 저는 좀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요 뼈 사이를, 요 사이사이에 있죠. 여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돼요. 털 같은 거 덜 빠졌으면 뜯어내시면 되고요. 오리는요, 껍질을 빼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껍질째로 삶으셔야 됩니다. 30분 정도 끓였고요. 한번 찔러보시고 멀었죠. 1시간 30분 정도 끓여서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좀 건져낼게요.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쑥쑥 잘 들어가고요. 푹 익혀주시면 됩니다. 좀 같이 넣어서 끓였던 것들은 이제 건져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꺼낼게요. 기름만 젓고 걷어내겠습니다. 오리 기름이 몸에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또 버젓이 보면서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걷어내겠습니다. 끓이면서 걷으시면 좀 더 잘 걷혀요. 이렇게 가쪽으로 끓으면서 모이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는 안 걷으셔도 됩니다. 부추 한 줌만 넣었다가 부추는 이렇게 살짝 데치기만 할게요. 고기랑 같이 감아서 먹게. 오리 국물은요 따로 덜어서 죽은 따로 끓일게요. 현미 잡곡밥을 이렇게 넣고요. 드실 만큼만 끓여 드시면 됩니다. 오리 국물은 많이 남으면 또 남겨 놓으셨다가 쭉 끓여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약한 불에서 한참 끓이시면 걸쭉하게 죽이 되거든요. 근데 현미 이 살죽은 일반 살죽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먼저 드시면서 불을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올려놓고 고기 다 드시고요. 마지막에 이 죽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약한 불에서 올려놨다가 마지막에 간을 해서 드시면 돼요. 마지막 간은요,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고요. 간 한번 보시고 싱거우면 조금 더 넣으시고요. 안 그러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부추, 잘게 썰은 것과 팽이버섯 약간만 넣고요. 버섯 없으시면 대파만 넣으셔도 돼요. 다 약간만 넣어요. 죽의 양에 따라서 요 넣는 거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죽을 조금만 끓이려고 버섯이랑 다른 것들도 조금만 넣고 이건 좀 남겼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 넣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오리백숙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데친 부추는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함께 고기와 드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국물 따로 이제 소금이랑 준비해 놓고요. 또 부추가 이만큼 또 남아서 또 남은 부추로는 또 재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되죠.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간장이고요. 이 정도 한 스푼. 올리고당도 한 스푼 넣을게요. 식초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참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을게요. 자, 한 스푼 넣겠습니다. 부추 한 주먹 정도의 양념이거든요. 한 주먹만 넣겠습니다. 이 부추 절이기는 좀 고소한 맛?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참기름과 이 통깨의 맛. 이렇게 통깨도 넉넉하게 한 스푼 넣고요. 다 됐습니다. 부추 절이기를 같이 이렇게 드시면 느끼한 맛도 좀 잡아주고 좋습니다. 고기를 먼저 드시면서요, 죽은 앉혀놓고 천천히 불 낮춰서 끓이시면 돼요. 이 현미죽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현미 싫어하시는 또 가족들이 있으면 이 현미 하시지 말고요. 잡살로 하시면 됩니다. 현미죽이 아무래도 입에 조금 거칠은 맛이 있거든요.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하긴 했지만 현미죽은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밥은 현미죽 하실 때는 밥을 따로 질척하게 해서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오리백숙 다 됐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